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된 여러분들의 코디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패션 피드백을 원하셨는데 저는 항상 말하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패션을 피드백을 합니까? 패션은 정답도 없고 결국 자기 만족인 거잖아요. 그쵸? 나만 그런가?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 취향을 진짜 100% 반영해서 제 취향 탑5를 뽑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뽑은 베스트 코디 제 이상형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5위는 그리몽님이십니다. 시국이 시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사이즈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빅셔츠는 The Love. 청량미 넘치는 하늘색 톤 셔츠를 골라주신 것도 좋았고 이너 흰티도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작에서도 좀 속상하기는 했어요. 뭐 바지 실루엣까지 다 보고 싶다. 좀만 일어서 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앉아 계신 것만 봐도 뭔가 슬랙스가 제 취향만큼 와이드한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다 좀 더 와이드한 슬랙스였다면 완전 키미씨 집갑니다. 오버셔츠를 되게 어려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버셔츠는 입고 좀 어라 너무 커서 어색한데 하시면 소매를 걷어 올려주시면 그게 좀 안정적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셔츠 롤업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니까 그래. 하늘색 셔츠 그레이 슬랙스 조합이 너무 교복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교복 같은 느낌을 피하시려면 실루엣을 아싸리 어벙하게 크게 가져가주면 그 느낌이 좀 덜합니다. 뭐 하늘색 셔츠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색 이제 많이 보이니까 이제 나는 관종이니까 좀 다양한 컬러의 은은한 파스텔 셔츠 많거든요. 그런 셔츠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제 컬러 셔츠 추천입니다. 이걸 보시고 혹 하셨으면 좋겠네요. Stalkers. 4위 베스트 픽은 바로 건우스님. 아, 또 요즘 제가 요 머리에 꽂혀있거든요. 요거. 이게 짧은 머리가 뭔가 남성미를 뿜뿜하는 듯한 느낌, 뭔가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도 똑똑해 보이면서도 뭔가 여기에 웃어주면은 넘어갔다. 그리고 오버한 블레이저 안에다가 흰 티셔츠 매칭이 아니라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블랙 블레이저에 흰 티 너무 식상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양한 컬러감의 티셔츠 매칭도 추천드릴게요. 데님도 적당히 루즈한 핏의 실루엣이에요. 막 너무 어벙하지도 않고 적당히 와이드한 블레이저같이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랑 이렇게 캐주얼한 롤업 데님을 매칭을 해줄 때 이렇게 믹스 매치가 들어갔을 때 저는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합니다. 스니커즈도 좋고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패션의 일부인 것 마냥 완벽하네요. 그래서 제가 블랙 블레이저 안에다가 입을 제 추천 키미치랑 티셔츠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Stalkers. 자, 제 3위는 두리모님이십니다. 확실하게 캐주얼하고 오버사이즈 무드를 제가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요분은 좀 더 과감하게 가셨다? 약간 키미한테도 벅찰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어요. 어벙한 반팔 셔츠에 어벙한 실루엣에 팬츠까지 매칭을 해주셨는데 두 제품 모두 디테일이 좀 있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바지면 바지, 셔츠면 셔츠 하나만 포인트 요소가 있었으면 좀 더 제 취향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옆에 서 있는데 제가 관종이잖아요. 옆에 서 있는데 나보다 더 관심을 받으면 안 되지? 뭔가 편안한 실루엣 무드를 풍기는 옷에다가 거기다가 나이키 덩크를 이런 믹스 매치 제가 요즘 진짜 꽂혀있거든요. 이렇게 입어주시면 뭔가 지나가다가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좀 어벙한 실루엣이데 디테일 요소가 많지 않은 그런 제품들도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Stalkers. 자, 2위는 액주님이십니다. 여름으로 좀 더 들어가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반바지에 셔츠 조합. 코튼 소재감의 반바지를 좀 어벙한 실루엣으로 잡고요. 오버핏 셔츠를 걷다 툭 얻는 거. 이거 진짜 매력이 넘쳐나거든요. 너무 대충 입은 느낌 아니하실 수 있는데 그 대충 입어서 멋있는 거예요. 날 만나러 왔는데 막 대충 입고 나왔어? 설레. 심지어 얇은 소재감의 셔츠라면 한 여름에 반팔처럼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합에 스니커즈도 제 취향이지만 좀 더 더워지면은 쓰레빠나 샌들 이런 거 끌어주면은 와, 이 남자 진짜 대충 입었는데 갬성 쩐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색할 수 있지만 좀 와이드한 실루엣의 숏 팬츠를 저는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포일러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Stalkers. 자, 대망의 1위는 찬이님이십니다. 국룰 조합이죠. 흰 티에 청바지. 제가 여름에 직접 제일 즐겨 입기도 하고 그 옷을 입은 분을 보면 괜히 이렇게 미어캣처럼 이렇게 시선이 가는 그런 조합인데요. 요 조합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틀릴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찬이님께서는 포인트 데님을 가져와 주셨고 벨트 디테일에 에스닉한 무드의 액세서리까지 달려있어요. 요 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 심심할 수도 있는 흰티 청바지 조합을 좀 재밌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또 거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 무심한 쪼리.
쫄이 막 대충 신었어? 약간 이 느낌. 여름이니만큼 흰 티랑 청바지 조합을 한 번쯤은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여름 데님 팬츠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제 베스트 픽만 고르면 좀 섭하죠? 키미, 네가 뭔데?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분들께서 직접 고르신 베스트 탑5 코디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랑받으셨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취향 100% 반영해서 베스트 픽 탑5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뽑히지 않으신 분들도 절대 옷 스타일이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다섯 분을 선택해야 됐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들은 노 PPL, 논 금전거래, 제 취향 제품군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분명 모두 취향이 다르실 테고 저와 의견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패션은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즐기는 취미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함께 만드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